안녕하세요. 꽃과 함께하는 오키네입니다. 아, 우리 마당에 지금 크리스마스 로즈가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그래서 요거 지금 한번 내가 영상에 담아봅니다. 아, 요거 좀 보세요. 색깔. 너무 예쁘죠? 얘는 이제 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완전 짙은 보라색이거든요. 요거 좀 보세요. 색깔. 아유, 잘 보이지도 않네. 이렇게. 이렇게 이쁘답니다. 완전 보라색이에요, 얘는. 짙은 보라색. 짙은 보라색이고요. 아, 얘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완전 꽃 자주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요렇게 이쁘답니다. 색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좀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흰색. 흰색도 이렇게 이뻐요. 아주 고와요, 색깔이. 요렇게 흰색이 많이 많이 폈답니다.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지금 크리스마스 로즈꽃이 이렇게 폈어요.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여기 옆에 돌단풍 꽃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돌단풍 꽃이에요. 아직 이제 꽃이 활짝 피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 우리 여기 비행기 소리 좀 보세요. 비행기가 지금 떠갖고 난리도 아니네. 아이고. 그리고 요거는 논둑에서 캐다가 심은 거. 옛날 생각이 나갖고 요거 보라색 꽃, 그 꿀풀이거든요. 이름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꽃대가 쭉 올라와갖고 보라색 꽃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피거든요. 그러면 그 보라색 꽃을 하나씩 따갖고 그 꽁다리를 이렇게 핥으면은, 약간 달짝지근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논둑에서 있길래 하나 캐다 심었더니 지금 요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올해. 아, 그리고 또 요거 너무 예뻐서 보라 유채꽃입니다. 너무 예쁘죠? 보라색 유채꽃. 아유,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 마당에 지금 이제 이렇게 꽃이 이제 폈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요거 말발돌이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말발돌이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참 요거 핑크. 핑카도 요 흰색. 지금 이제 여기가 비가 와갖고 이렇게, 빗물이 떨어져서 이파리는 흙이 묻어갖고 잎이 이쁘지는 않은데, 이쯤 보세요. 흰꽃. 요 흰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 보라색. 보라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핑카꽃 너무 예뻐요, 얘도. 꽃은 다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세요. 아, 예쁩니다. 여기 이제 도랭초 올라오는 것좀 보세요. 도랭초. 아유,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삼지구엽초. 아, 이거 좀 보세요. 올라오는 거. 삼지구엽. 아유, 그리고 요거 앙증맞은 꽃. 요거 보이시죠? 요게 작년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 심어놨는데, 어미는 죽고, 여기 씨가 떨어져 갖고 요렇게 아니 키가 바닥에서 이렇게 붙어 갖고 요렇게 꽃을 폈어요. 좀 보세요. 씨 떨어져 갖고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아, 크로커스. 여기 하나 폈어요. 여기 하나 피고요. 요거는 노란, 저거 뭐지? 아유. 봄에 피는 거, 노란 거. 수선화. 아유, 이름이 이렇게 가끔 기억이 안 난답니다. 이렇게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뭐, 백합돌도 지금 이제 한참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꽃밭에는 꽃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아, 요거 하나.
여기도 하나 또 폈어요, 이렇게.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요 도랑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하나 심느라고 요 아주가를 이렇게 띄워냈어요. 아주가도 엄청 많아요. 많이 번지더라고요, 얘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과 함께하는 오키네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